네, 법조팀 정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 기자,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특기 중에 하나가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죠. 그렇습니다. 이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한다는 건 이 피의자가 한 답을 듣고 아 그렇군요 라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네. 이 피의자의 답변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이거를 꼬치꼬치 추궁하는 과정이 신문 과정입니다. 네.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검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조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높겠죠.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때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. 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소 스타일대로 이게 단답형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. 그럼 그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장현 변호사 이렇게 두 명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그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네. 들었는데 매번 대답할 때마다 직접적인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? 오늘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. 네.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피의자는 이 검사의 신문 내용 하나하나마다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당연히 피의자 본인이 직접 이 답변을 해야 하는 거고요. 다만 휴식 시간 같은 것을 요청을 해서 그 특정 신문 내용에 관해서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답변 방향에 대해서 이 변호인들의 조언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말 하려고 그럴 때 막고선 변호인이 이 말을 하지 마세요. 이게 안 되는군요. 우리 형사 시스템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예, 조언 방향을 그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특히 점심 먹는 시간이나 저녁 먹는 시간에 그런 작전 타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지금까지 조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뭐 지금 조사 상황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일부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검사가 피의자 기를 꺾으려고 뭐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지금 뭐, 안 되겠죠. 그렇죠. 지금 상황은 절대 그런 상황은 예.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.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는 않겠죠. 자, 조사 상황 관련해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. 네.